뭐 동남아 같은 데가 남자끼리 골프 치러 가잖아요. 골프 치러 갈까요? 골프 치러 가지 않을까요?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도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언젠가부터 스크린 골프 열풍이 10년 전부터 몰아치면서 골프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바람이었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꼭 스크린 골프장도 구석에 처박혀서 나와의 싸움인데 그거랑 여기서 연습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건 공연장. 연습을 많이 해서 골프도 연습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필드에 나가죠. 우리는 공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이 다른 게 내가 원해서 필드를 나가면 되잖아요. 돈만 내면. 근데 이제 공연하려면 그게 문제예요. 대관비가 비싸잖아요. 아니요. 자, 골프장 필드 가면 얼마예요? 뭐 싸게 가면 한 15만 원. 그렇죠. 인당이잖아요. 인당 15만 원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캐시 캐디분들 캐디라 그러나? 그것까지 합쳐서 싼데 팁은 좀 주잖아요. 고생하셨으니까 뭐 만 원 골프 치러 갔는데 만 원 줄 수는 없어. 만 원짜리 한 장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5만 원짜리 한 장 꺼내서 아유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야 뭔가 내가 산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필드에 가서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예요? 만약에 회원권이 없으면 비싸고 천차만별인데 만약에 회원권이 없다 그러면 시즌이다 뭐 5월이다 뭐 그러면은 진짜 한 20만원 25만원 쓰죠. 그렇죠. 한 25만원 잡아요. 밴드 5명이에요 25만원씩 걷어요. 얼마예요? 그거 대관하면 되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어차피 돈 쓰고 똑같은데 그러면 대관을 해봐야 10만원씩만 걷으면 돼요. 5명이면 50만원이면 하루 대관하잖아요. 그 연습 5명끼리 연습해서 대관하자 공연하면 되죠. 그런 인식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부끄러워하죠. 자신의 실력을. 필드 가면 똑같지 않아요? 더 창피하죠. 그러니까요. 빡살! 쳤는데 저는 골프채 뿌리트를 봤어요? 직접? 아니요. 쳐서. 한번 머리만? 전 네 개. 와, 힘이 장사신가 봐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형님과 너는 치지 마라.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멀리 간 적은 한번 있고 그 느낌 너무 좋아서 이제 연습을 해야겠지만 이제 직업이 드러머라 드럼 연습을 더 하게 되지 그럼 뭐 스크린장 가서 연습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깝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좀 더 재밌는 게 드럼 연습이니까 근데 필드 가자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는 와 죽겠더라고요. 왜요? 걷는 게. 아. 저 강원도에 골프장이 있잖아요. 국제공항 옆에. 거기 좀 자주 가요. 공연 갈 때마다도 친구들이 골프를 치니까 몇 번씩 갔다 가나 그냥 오긴 하는데 한번 갔는데 4시간을 서 있더라고요. 앉지도 못해요. 알아요? 필드 나가봤어요? 예. 못 앉죠? 뭐 걸어다니거나 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걷죠. 카트도 안 타고. 그러니까요. 그걸 왜 해? 그러네요. 4시간 5시간을 걸어요. 와 등산을 하지 차라리. 그 정도의 운동을 할 거면 설악산을 넘죠. 아니, 야, 그 때학볕 살. 요만한 모자 하나 쓰고. 땀은 줄줄 나는데. 그만하자. 야, 아직 멀었니? 야, 세월 남았어. 야, 차라리 당구를 치자.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 담배도 못 피워요. 담배 못 피잖아요. 하,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게 좋아서 이야기하면서 4-5시간 정도 4시간? 길게 가면 한 5시간 뭐 되는데 평균 2시간, 3시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하고 그 걷는 거에 조깅이 낫지 않나? 지금 우리 연창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농구선수 서장훈 씨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재미없네?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또? 엄청 길어요. 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악기 연습도 처박혀서 해야 돼요. 골프도 혼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연장 가서 공연을 하지만 그건 필드에 가서 필드를 뛰는 게 있죠. 이게 인식 차이. 뭐 동남아 같은 데가 남자끼리 골프 치러 가잖아요. 골프 치러 갈까요? 아, 골프 치러 가지 않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제주도 골프장을 가요. 골프만 칠까요? 골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지어야 될까요? 술을 먹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골프가 고급진 스포츠는 아니에요. 외국에선 그렇죠.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고 필드장 가도 2만 원이면 돼요. 아, 뭐 필드는 한 9만 원, 좀 싼 데 가면 9만 원, 좀 비싼 데 가면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회원권이 있으면 엄청 저렴해. 5만 원, 7만 원에 되더라고요.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인식 차이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고급진 스포츠 뭐 회장님들. 사장님 나이스샷 이 말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사장님 나이스샷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뭐 회장단 사장단들이 골프치고 누구나 가서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필드 나갈 수 있는 곳들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스포츠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인식 차이죠. 그래요. 뭐 이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뭐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연찬영 씨는 안 맞아요. 안 맞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은 드럼이랑은 잘 맞나요? 잘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악을 해왔겠지만 드럼이라는 악기로는 내가 음악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거고요. 음악이 좋죠. 드럼 치시는데 다들 주위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골프 치면 리듬감 진짜 좋아서 잘하겠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악기 다르고 드럼 치는데 리듬감 골프 리듬감인데 스윙. 스윙. 되게 잘하겠네요. 막 주위에서 다 그러지 않아요? 막 한 번 치면 300m 나갈 몸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쳐본 사람들은 절대 얘기 안 해요. 너는 안 맞는 거야. 야, 한 손으로 치면 안 돼. 이러고. 야, 두 손으로 쳐야지. 이러고 한 손으로 쳐본 적도 있거든요. 더 잘 나가요. 알아요? 해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자세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악기도 똑같아요. 야, 악기도 야, 자세가 그게 뭐야? 음악에 자세가 있어요. 내가 맞으면 내 자세인 건데 골프도 정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잘 치면 내 자세인 건데 딱 규격에 맞추려고 하고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스윙 타격은 길은 있죠. 이게 아니더만요. 이거더만요. 길은 있지만 자세야 뭐 그 사람은 맞는 거지. 그게 너무 안 맞기도 하고요. 가르치시는 저를 좀 몇 번 코치를 해주시려고 했던 그 형님도 그렇고 결국엔 치지 마라 하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잠시 이제 골프 스윙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드럼 배우러 오는 분들한테 그림은 다 모든 분이 똑같이 가르치시나요? 아니요. 그래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검지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엄지가 뭐 뭉퉁한 사람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림 손가락 위치를 다 바꾸게 그래서 개인 레슨이 그래 좋죠. 보고서 조금씩 틀어주죠. 길은 있잖아요. 길은 있는데 내가 이쪽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여기를 걸을 수도 있고 여기를 걸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거는 그 사람에 맞춘다. 네, 맞춰요. 의자 앉는 것도. 그렇죠. 그 사람 키에 맞춰서 높이 조절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드럼은 앉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게 하이햇, 스네어, 의자 이 세 개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조절하는 거죠. 근데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웬만한 학원이라든가 이러면 저는 그거부터 키 물어보고 다리 길이 잰 다음에 다리 길이까지요? 네, 다리 길이 재서 너의 높이는 어느 정도 적당할 것 같고 그걸 해줘요. 그럼 그 사람 되게 편안하게 치죠. 양복점도 아닌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고민을 하다 보니 다리가 다른데 굳이 딱 같은 의자 높이로 앉아야 할까?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럼 본인은 의자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높죠. 다리가 길어요. 180 넘으시잖아요. 키는 188이고요. 몸무게가 좀 몸무게 묻지 마시고요. 안 묻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좀 의자를 높이 앉으시나요? 그렇죠. 남들보다? 남들보다 조금 높죠. 저도 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높이 앉아요. 네, 그 편하기도 하고요. 하이햇도 이만큼 높여요. 저는. 아, 그건 스타일이죠. 네. 그게 나쁜 거라든가 이상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음악적 스타일이고 그 사람의 소리를 제일 잘 낼 수 있는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골프나 이런 뭐 악기나 드럼이나 악기나 다 비슷한데 참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그렇죠. 이게
어느 날 이런 말이 후배가 형 저는 음악을 취미 밴드를 하는데 질이 먼저 할까요? 자리 먼저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같으세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이 알아요. 감독님은 뭐 같으세요? 저도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질문 받자마자 자리 먼저인가? 고민을 하다가 아, 30분 뒤에 답을 줄게. 라고 30분 뒤에 전화해서 즐기려면 잘해야 되고 즐기려면 즐겨야지 뭐.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근데 가만히 듣더니 아 맞네요. 알겠습니다. 끊더라고요. 그 속초 밴드인데요. 미용실 원장이에요. 원장인데 수컷이라는 아, 예, 꽤 크게 퓨마 아세요? 퓨마? 아니죠. 파마라고. 속초에 꽤 큰 미용실 원장인데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요. 그런 질문을 하길래 처음에 자리 먼저일까 골프도 똑같죠. 잘하려면 즐겨야 되고 즐기려면 잘해야 되죠. 근데 골프는 혼자 쳐요? 비교해요? 같이 해요? 비교까지는 아니어도 그 본인 몫이겠죠. 혼자 치죠. 근데 음악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드럼이면 같이 기타와 베이스와 건반과 보컬이 있을 것이고 같이 어울려야지 음악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게 맞는 거 즐기려면 잘해야 되고 잘하려면 즐겨야죠. 근데 사회가 너무 잘하려고만 가르치는 게 아닐까 고민도 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부 얘기를 듣습니다.